뒷다리 여기가 요리가 이렇게 타들한 게 탔어.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봐요. 자기 주인인가 막 보는 거죠. 거의 전소 되기 직전 상황까지 가서 한 2도화상 정도 전신으로 해서 평소에 여기 안에 아저씨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아저씨가 폐품 수집하셨거든요. 원래 우리 집에서 뭐 먹으면 꼭 무엇을 던져주거든요. 아저씨가 똑같아. 자기 먹는 거 다 줘요. 주택 화재가 발생해서 주택이 전소가 돼서 지금 서울 한림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그런 대로요. 또리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 몸이 갖다가 너무 아프다 보니 통증이 심해서. 뭐야, 뒷다리가 아니다. 많이 다쳤다. 옛말은 아예 짓지도 못하네. 노려. 예, 잠자요. 365일 잠자는. 거기서 잠자요? 예. 반갑긴 반가운데 저래갖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같이 오래 살았어요? 한 7년 이상 살았습니다. 선생님 많이 따랐나 봐요. 그럼요. 꼭 같이 다녔는데. 우리야, 일로 밥 먹자.
도리야, 일로 와. 알려야. 알아듣지? 도리야, 일로 와. 밥 먹자. 다행히 근육층까지 깊게 손상은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어떤 수술적 교정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폐혈증만 방지하는 그 정도 처치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리는 거의 생리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보다도 아마 마음의 상처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런 익숙해졌던 어떤 채취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시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리야, 밥 먹어. 먹지도 않고서 미련이 입으로 덮어보네. 아, 몰래. 보고 싶으시던데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병을 안 내버린다. 나랑 잘 먹고 있는데. 도리야, 이리 와 밥 먹자. 그렇지. 이리 와 밥 먹어. 보호자분이 조금 이제 좋아지셔갖고 오셔갖고 또리한테 좀 아는 척도 해주시고 스킨십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은 정신적인 부분은 금방 또 회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리는 언제쯤 옵니까? 언제 오고 있어요. 예. 참 오래돼갖고 또 나를 안 잊어먹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까지 또리랑 같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또리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갑니다. 또리야. 반가워요. 치료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요구도 참아내고 갔다 했으면 다행이네요. 기다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다 맞잖아요. 도움 주신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소리랑 열심히 행복하게 하겠습니다.